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썰. 정규직 모집이 너무 내용 보면 공백이라고요. 자,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 애플바 있습니까? 애빠. 애빠 분들 있어요, 애빠? 나는 전자제품 무조건 애플만 쓴다. 노트북은 맥북. 태블릿은 아이패드. 휴대폰은 아이폰. MP3는 아이팟.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나 보네. 왜, 제 방송에는 애플 쓰시는 분들 잘 없나 보네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없습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아니면 아이폰을 쓰셨던 분들? 에이지라고요? 의외로 없네. 제 방송만 없는 건가? 이거 제 방송만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이폰, 아이팟요? 근데 애플은 제가 알기로는 아이팟이 좋은 걸 알고 있어요. 아이폰 X요? 야, 좋은 거 쓰네. 야, 돈 없다면서 좋은 거 쓰네요. 돈 없다면서, 야. 근데 요즘 애플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플 돌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저는 애플이 옛날에 봤을 때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에 쓰면 아이폰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네 번째 썰 주제로 애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애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여기 기준은 국내입니다, 국내.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국내입니다. 어! 흥년의 예언자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흥년의 예언자리. 아유, 아우, 새해 하시는지 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썰방인데 또 이렇게 와주셨네. 역시 돈의 흐름인가? 흐름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그런 식으로 몰고 가네요, 진동님. 알겠습니다. 근데 애플이 예전과는 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국내 기준으로 보다면 애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재하고 한 5년 전하고 애플의 어떤 그런 동향을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김나란이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전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지. 그러니까 애플이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고 아직도 탄탄한 건 맞아요. 근데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느낌 드는 건가요? 그냥 오로지 그냥 붕어형 혼자만의 생각인가?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다른 분들도 얘기해 봤는데 좀 아이폰하고 애플에 대해서 약간 등 돌리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아, 나란히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나란히 잠깐만요. 고민 사연은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약간은 몰락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국내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를 기준으로. 약간 떨어지다 못해 약간 몰락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왜 애플이 몰락하고 있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애플이 그동안 밀고 나갔던 게두개 있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잘 나갔던 요인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플이 잘 나갔던 이유는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동안 잘 나게끔 우리가 만들어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애플이 그동안 잘 나갔던 요인, 디자인, 혁신. 이거 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플을 먹여서는 딱두 가지야. 뭐 저거 말고도 있겠지만 큰 걸로 봤을 때는 핵심적인 것만 봤을 때는 딱두 가지야. 그렇죠.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디자인이었어요. 사실 뭐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베젤 없애고 이제 홈 버튼 없앴잖아요. 지금 말고 우리가 홈버튼 있던 시절을 되돌아갑시다. 홈버튼 있던 시절 때는 아이폰이 디자인이 월등하게 좋았어요. 그거 인정할게요. 맞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지금 민자로 이렇게 베젤 없이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솔직하게 홈버튼 있던 시절이 더 낫지 않습니까? 난 홈버튼 있던 시절이 더 낫거든요, 사실. 몰라. 기능적으로는 모르겠지. 화면 크기로 봤을 때 작아질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으로 봤을 때 나는 솔직히 홈버튼 있던 시절이 더 이뻤어. 특히 아이폰이. 맞죠? 특히 아이폰의 그 심벌가드 같은 그 둥그란 모양의 네모난 그 홈버튼. 그 아이폰 특유의 베젤과 비율이 들어간, 곡선이 들어간 그 디자인은 정말 질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쁘면서 심플하고 질리지가 않는 디자인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매료시켜 왔어요. 맞죠? 그리고 혁신. 혁신은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스마트폰을 먼저 선도했고, 그리고 기능 같은 거, 기능이나 특징, 어떤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을 먼저 도입하고, 그 보다 빠르게, 보다 좋게, 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혁신을 애플이 항상 먼저 했어요. 먼저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애플을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계에서 넘버원으로 군림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맞죠? 이런 두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왜 몰락할 수밖에 없냐? 일단 첫 번째는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살짝님. 먼저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문 잠금 해제. 지문 잠금 해제, 커버 플로우, 터치, 그리고, 또뭐 있죠?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애플이 항상 먼저 갔습니다. 맞죠? 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제가 복사해 놨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스마트폰 디자인에 애플이라고 해서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안성도 좋았고. 이게 커요. 그러니까 애플이 순전히 예뻐가지고 쓰는 사람도 많았어요,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의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애플의 장점을 뭐 최대한 다 사용한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디자인 너무 예뻐가지고. 특히 여자분들. 디자인이 엄청 이뻐가지고. 애플 카면 진짜, 아직도 디자인 보면 환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순전히 디자인 이뻐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도 역시 그랬어. 남자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솔직히 여러분 혁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애플의 모든 어떤 그 기능의 장점을 다 활용하지는 않잖아, 맞죠? 스마트폰 써도 여러분들 쓰는 것만 쓰지, 거기에 나와 있는 기능을 일일이 다 클릭해가지고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강점인데
이게 아이폰 X 때부터인가? 홈 버튼 없애버렸잖아요. 홈 버튼 없애버렸어,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플의 어떤 디자인의 강점이라는 게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내가 봤을 때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있잖아요. 홈 버튼 없애버리고 베젤을 싹다 없애버리고 화면으로 딱 채워버리니까 어때 여러분들? 갤럭시나 헤지나 뭐, 샤오미나 뭐, 애플이나 다 똑같지 않나 여러분? 특히 여기다가 케이스 씌워버리면 거의 구별 안 돼. 그나마 애플은 여기 중간에 이게 있다고 하지만 뭐 그것도 크게 차이 안 나. 그게 그렇게 막 진짜 이뻐 보인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아. 맞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어떤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매력을 발산하기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거의 이제 폰 디자인이라는 게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이제 아이폰만 디자인 잘 뽑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잘 뽑고. 그리고 요즘에 폰 추세가 홈 버튼 없애버리고, 베젤을 완전 없애가지고 화면만 딱 보이도록, 요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회사의 폰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강점이 없는 거, 홈 버튼이 없으니까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애플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뭐냐? 디자인도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삼성도 비싸긴 한데 애플은 좀 많이 비싸요. 인사라고요? 근데 나란 인사가 아니잖아. 인사인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봐. 인천항공공항 가고 싶은데 학원 어디 다니냐 물어봐요. 인싸였으면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애플이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고 다 비싸. 비싸잖아 여러분. 맞죠? 정가로 사면 비싸잖아. 아이폰 11부터 비싸. 아, 아이튠즈 유. 아이튠즈 동기야. 그러니까 애플도 좀 소비자들한테 어떤 어필을 하려면 가격적인 부분을 이제 좀 타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자꾸 자기들 비싸게 파는 거야?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솔직히 애플 거 쓰고 있지만 솔직히 돈 나가는 거 무시 못 하잖아, 맞죠? 이돈 나가는 부분 무시 못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애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비용이 나가는 부분을 감수하고 쓰는 거잖아요. 타 브랜드보다 확실하게 비싸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 감수하고 쓰는 거잖아요. 싸지 않잖아요, 맞죠? 내가 지금 애플폰 쓰고 있지만 애플폰 쓰고 있지만 이번에 각이 내려서 많이 팔렸다고요? 그게 각이 내려서 많이 팔렸다기보다는 그게 많이 팔렸어요. 그 뭐야? 아이폰 뭐야? 아이폰 8 있죠? 8. 8이 많이 팔렸어요. 8이. 8이 그거 다시 재손 그게 많이 팔렸을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보다는 그 8이 아이폰 8 알죠? 8. 8 시리즈 그게 싸게 나왔잖아요, 그게. 그 뭐야? 에어팟처럼 그거 뭐야? 에어팟 없애가 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뭐야? 홈 버튼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팔린 걸 알고 있는데. 11은 비싸지 않습니까? 11 시리즈는? 8이 싸지 11은 싸지 않을걸요, 아마? 11 자체가 저거 뭐야? 갤럭시 10하고 싸우는데 10도 비싸잖아요. 애플은 항상 보면 삼성보다 더 비쌌어. 훨씬 더 비쌌어. 그러니까 애플도 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 우리가 애플 걸 그렇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살 만큼 주머니 사정 여의치가 않아요. 절대로. 여의치가 않거든.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재는 삼성이 애플보다 혁신적인 부분에서 훨씬 앞서간다는 겁니다. 아니, 애플 생각보다 기기값은 많이 남겨먹어요. 애플이 순이익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폰은 삼성이 월등하게 많이 팔아먹는데 순이익은 애플이 더 많아요. 그왜 그러냐 하면 애플은 그러니까 폰에서 거품을 많이 써가지고 한대팔 때마다 많이 남겨먹는다는 거죠. 많이 남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많이 남겨먹는 거죠. 우리는 삼성은 무조건 많이 팔아야 애플보다 월등하게 많이 팔아야 돈이 남는 거고 애플은 몇대 팔아도 그한대 팔았을 때 단가가 굉장히 세게 나오기 때문에 순이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와요. 배 이상 나올 걸 아마 같은 한 대를 팔아도. 자, 세 번째는 요거죠. 현재 여러분들 분위기 봤을 때 혁신을 누가 먼저 하는 것 같습니까? 혁신을 누가 먼저 해요? 혁신적인 부분 누가 먼저 합니까? 삼성이 먼저 합니까? 애플이 먼저 합니까? 삼성이 먼저 했죠. 지금 애플은 폴더블폰 아니 손도 못 댔어야지.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베젤 없애는 것도 삼성이 먼저 했어요. 베젤 없애고 폰 만드는 것도 삼성이 먼저 했어. 홈버튼 달고 시작하는 거는 애플이 먼저 했겠지만 베젤을 없애가지고 화면에 민자를 만드는 이 방식은 삼성이 먼저 했어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노트 시리즈도 삼성이 먼저 했어. 지금 솔직히 애플도 따라 있는 게 S 시리즈, S 플러스 이거 노트 아닙니까? 노트 누가 몰라요? 노트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노트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의 어떤 그 마케팅 방식도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애플이. 뭐야? 아씨,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런 마케팅 방식도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애플이. 원래 애플은 원래 단일 브랜드만 나왔어, 단일 브랜드.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지만, 잡스 있었던 시절에는 애플은 아이폰이라고 아이폰 5라고 한5딱 하나였어요. 그 이상 나오지 않았어. 끝이야. 이게 혁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삼성이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커. 주도권이 뺏겼다는 건 굉장히 커요. 주도권이 뺏겼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보면 뭐 아이폰 11 나왔다고 하지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혁신적인 거 있습니까? 그냥 방농용밖에 없지 않나? 아 요새 구도 보면요. 그러니까 애플은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팀쿡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장사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은 너희들이겨. 어차피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이 챙길게. 애플은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스 시절에 기술과 디자인으로 상대방을 반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자기들 뭔가 사기꾼 만들었다면 지금 방식은 그게 기술은 너희들이 앞서.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이 남겨볼게.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아. 맞죠? 장사꾼. 근데 우리나라에선 안 먹힌다는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먹힐지 모르겠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안 먹힌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네 번째는 잡스가 죽고 나서, 애플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시점이 저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자인 혁신이라는 게 없어졌던 게 요거예요. 잡스가 죽고 난 시점부터. 그러니까 잡스가 죽고 팀쿡이 되면서부터 아이폰 6가 나왔어. 6 나왔을 때 여러분 솔직히 놀랬지 않습니까? 플러스 같이 나왔길래. 누가 봐도 삼성의 S 플러스 노트를 겨냥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딱 알잖아, 여러분. 그리고 잡스가 예전에 생전에 항상 얘기하던 게 있어요. 스마트폰은 절대 커서는 안 된다고. 스마트폰은 절대 크면 안 되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손에 이렇게 착 감겨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 철학은 스마트폰 화면 인치는 4인치를 넘어서 안 된다. 그래서 아이폰 5S도 4인치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98인가 그럴 거야, 아마. 거의 4인치. 안 넘으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잡스가 죽고 나서 팀쿡이 경영권 이어받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아이폰 6하고 6 플러스인데 화면이 갑자기 커졌죠. 솔직히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어? 글쎄요, 난둘다 부정하고 싶은데요, 키키키키님. 둘다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써서 쓸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 자체가 사람들이 그걸 확실히 그거를 인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하면 굳이 비싼 돈 써서 쓰고 싶지 않다는 거야. 케케키키님, 쓰면 좋죠. 근데 돈을 써야 되잖아. 돈을 써야 되잖아. 돈을 안 쓰고 쓸수 없는 거잖아. 에어팟 돈 많이 나가잖아요. 16만 원짜리. 근데 생각해봐요. 그돈안 쓰고도 2, 3만 원짜리 써서 써도 돼. 커널형 써서 써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거쓸수 있어. 음질 더 좋은 거. 선 없다고 16만 원짜리 쓰는 게그 편하게 하겠지. 당연히 돈을 그만큼 줬으니까. 돈을 16만 원 줬으니 당연히 좋겠죠. 16만 원을 줬으니까. 근데 나는 좀 불편해도 돈은 훨씬 적게 쓰고 잭 꼽아서 듣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팟 분실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에어팟 분실 당해가지고 한쪽만 쓰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땅이 떨어지면 어떻게 찾을 거야? 길 가는데. 시내 같은 데 가는데 땅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누가 그걸 밝기라도 한다면. 에어팟 누가 봐도 장사 속이라는 거 여러분 안 느껴져요? 누가 봐도 장사 속이라는 거? 애플은 누가 봐도 지금 정책이 웃긴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더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지갑 쓰게 만들까? 비싸게 팔아먹을까?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 근데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팔아서 줄 서서 사는 대한민국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추세랑은 좀 많이 달라. 우리나라의 추세하고.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뭐냐 하면 200만 원짜리 휴대폰을 팔아도 줄 서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200만 원짜리 줄 서서 사는 사람은 케케키님 잘 들으세요. 제가 카레라이스님 방송을 들었는데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서 250만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자기가 200만 원짜리 그 폰을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폰은 한정판이니까 사놨다가 나중에 250만에 팔려고 240에 팔려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거 쓰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얘기 들었는데 줄 서서 사는 사람들 혜택이 이유가 뭐냐? 그게 훨씬 더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비싸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을 이용해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받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래서 그렇게 애플 막 신제품 나오면 줄 서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정말 200만 원짜리 계속 쓰겠다 사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니까 쓰는 거야, 돈이. 재테크가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렇게 팔아도 줄 서서 산다는 거 뭐냐 하면 재테크가 되니까 사는 거예요. 만약에 200만 원짜리 쓰고 내가 현금 내 가지고 내가 한번 산 이상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줄 서가지고 사지 않을 거야. 갤럭시 폴드도 그런 거야, 여러분들. 갤럭시 폴드도 줄 서서 사는 이유가 한정판이니까. 한정판이면 아무나 못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갤럭시 폴드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훨씬 더 비싸게 팔아요. 출고 당시에 샀던 가격보다. 여러분 하나 그 예를 들어도 볼까? 예를 들어서 나이키 그 아시죠? 나이키 그 G드래곤 에어포스 한정판. 여러분 아시죠 모르겠는데. 예. 한 가보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나이키, 지드래곤 그 에어포스 원, 거민. 그거, 보면 왜 신발 밑창에 왜 페인트로 이렇게 페인트 칠한 거? 그거 졸라 더러운 거. 그거, 출고가가 21만 원인데요. 출고가 21만 원 비싸요. 그냥 보통의 에어포스가 10만 원, 15만 원 사이인데, 21만 원이야. 한정판인데. 웃긴 게 중고나라 얼마 주고 파는지 아세요? 그 신발 얼마 주고 파는지 알아? 65만 원에 팔아, 65만 원. 그러니까 정말 신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싼 거 사는 거는 내가 이거 정말 쓰고 싶어서 내가 팬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될까 안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 돈이 될까 안 될까. 벨로시 폴드는 내가 그만한 돈을 줘도 한정판이고 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갤럭시 폴드 한정판이잖아. 맞잖아요. 몇 대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 아닙니까? 상업용. 그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유튜브 폰그 전자기기 유튜버 분들도 갤럭시 폴드 사잖아요. 그왜 사냐?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영상 하나 가지고. 그 누가 입섭님 봐봐요. 갤럭시 폴드 영상 한 두세 개만 가지고 조회수 300만 넘었어요. 이미 본좀 뽑았어. 물론 그분 구독자가 어마어마하지만 다른 분들도 그만큼 뽑았어요. 전자기기 다루시는 분들. 그 폰의 컨텐츠로 잡아가지고 그폰 가격이 한 4배는 뽑았어요. 4배, 5배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사는 거야. 내가 정말 쓰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방식하고 좀 맞지 않는 거. 내가 애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을 정말 무시한다. 애플이 정말 안 좋다. 애플 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단지 애플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취지와는 좀 뭔가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벗어난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저는 애플 예전에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방향과 점점 같은 노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뭔가 좀 반대 방향을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폰을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돈이 어려워서 돈이 적어서 사실 중고폰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새폰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머니가 가볍단 말이죠. 근데 폰은 점점 비싸게 나오고 맞잖아요, 여러분. 폰 말고도 돈 나갈 때 많잖아. 근데 점점 폰은 뭐 비싸게만 나오고. 그리고 점점 새로운 것도 없고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고 사람들이 아무리 애플을 좋아해도 현실적인 부분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갈아탈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맞물려서 뭔가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싸게만 팔고
변한 건 딱히 없는데. 맞잖아요.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에서 애플은 점점 뭔가 좀 우리나라사한테 어떤 니즈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유가 있겠죠. 왜냐, 우리나라를 경계하니까. 애플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경계하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예전, 그러니까 예전에 있잖아요. 아이폰 신작 발표되면 그거 맨날 찾아봤다니까? 근데 지금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니까? 지금은 막 그렇게 많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새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플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뭔가 실망스러운 느낌을 주지 말고 정신을 차렸으면.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또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맞춰주는 좀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애플이 건재한 건 맞지만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뭔가 뒤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물론 지금은 어떤 애플의 어떤 그런 팬심과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11 카메라 새로 나온 것도 자기들이 카메라 말고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카메라 말고는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없다는 거잖아. 맞죠? 카메라에 힘을 엄청 많이 줬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번 신작은 카메라에 뭔가 기술력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다. 카메라 말고 내세울 게 없다는 게 누가 봐도 딱 티가 나잖아. 카메라 그렇게 돌출돼가지고 무슨 주둥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맞잖아요. 그 면도기 필립스 면도기처럼 막 구멍 3개 나가지고. 아, 물론 뭐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만. 좀, 나 솔직히 이번에 나온 거 가장 애플 디자인 보신 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애플답지 않은 디자인이었다. 원래 애플은 카메라 이런 걸 최대한 돌출되지 않도록 곡선미를 강조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드는데, 이번 디자인을 보면 카메라 그거, 뭐야, 인덕션에 가자, 인덕션. 인덕션 디자인. 애플이 만든. 이번에 솔직히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인덕션 디자인이라고 맞잖아요. 인덕션. 아무튼 그 애플이 좀 우리 국내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정책이나 이런 방식을 좀 한국식에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팔아주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몰락하지 말고요. 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